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. 오랜만에 하원을 다녀왔습니다. 노지에서 잘 되는 꽃이랑, 또 실내 그늘에서 잘 되는 꽃이랑 섞어서 데리고 와봤습니다. 나 음악식 해볼게요. 너무 예쁜 꽃을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. 우선 이 분홍 마가렛이 굉장히 예뻐서 제가 있는데 색상이 연한색으로 집에서 키우는 거는 연한색이라서 이거 이 색이 굉장히 예쁘죠. 이 색을 예뻐서 이렇게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. 제가 키우는 거는 또이 색깔 이래요. 좀 다르죠? 색깔 이래서 이렇게 좀 달라요. 제가 키우는 거는 고래. 그래서 짙은색 예쁘길래 이렇게 이게 이제 여름까지 꽃을 피워주잖아요. 굉장히 예쁩니다. 색상이 굉장히 화려하죠. 그래서 요거랑 숫자인데 이거는 초겨울까지 꽃을 피워준답니다. 이거는 예 봄부터 초겨울까지 이거 꽃을 이렇게 피워준대요. 숫자인데 이거랑 분홍 가구생초 좀 비싸더라고요. 이거 분홍 가구생초 가격이 좀 나가요. 이거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예쁘고 꽃이 굉장히 예뻐요. 꽃이 굉장히 예뻐서 이렇게 예쁘더라고. 예뻐서 이것도 이렇게 데려왔고, 그다음에요 흰색 이렇게 흰색도 작년에 보냈습니다. 그 앵초가 이게 그늘에서 키워야 된답니다, 여러분. 저도 몰랐는데 흰색이고 분홍색이고 다 제가 햇빛에 작년에 키웠거든요. 근데 이거는 반그늘에서 된답니다. 반그늘 물 좋아하고 이건 반그늘에서 앵초 요런 가구생초 분홍색이나 흰색이나 반그늘에서 키워야 잘 된답니다. 예, 그늘을 좋아합니다, 이것들은. 보라살이, 이거 심부름으로 데리고 왔고요. 그래서 예쁘죠? 이렇게 심부름 데리고 왔고요. 사계국화. 이거 하늘에 심으면 굉장히 예뻐요. 이거는 조금 작은 거,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. 잎도 작은 게 있고 큰게 있습니다. 근데 이게, 원래 예전에 처음에 놨던 꽃이랍니다, 이게. 굉장히 예뻐서 이것도 심부름으로 가져왔고요. 사랑초 요거 두 개. 요즘에 꽃을 이렇게 참 많이 베란다에서 이쁘게 피더라고요. 좀 늦게 피는 꽃이 있고 일찍 피는 꽃이 있고, 이거는 저 일찍 피는 늦게 피는 꽃이죠. 다이시아를 이렇게 두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. 다이시아 굉장히 예쁘죠. 이거는 노지 월동이 된답니다. 근데 그늘에서, 반그늘에서 굉장히 잘 된대요. 반그늘에서. 이건 반그늘에서 이제 키우려고, 다이시아 이렇게 가져왔고, 그 다음에, 로벨리아 세 개,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왔습니다. 로벨리아도 굉장히 예쁘죠? 두 개는 저기 키우고, 하나는 심부름이고요. 로벨리아 이렇게 참 예쁩니다. 꽃 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요거 세 포트랑 그 다음에 요 데시아 이렇게 네 개를 가져왔습니다. 네 개를 이렇게 데리고 왔네요. 또 너무 야들야들합니다. 완전히. 예, 이렇게 야들야들합니다. 야들야들해서 이제 예, 좀 노지에다가 조금 이제 구워야 되겠죠. 이렇게 막 가지가 이렇게 잎이 떨어지고 막 이렇네요. 이렇게 이렇습니다. 이거를 또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냐면, 여러분, 이 레이시아가 이렇게 예쁜 게 시집을 갑니다. 얼마나 예쁩니까? 이게 가을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갖고 꽃이 계속 피고 하는데 시집을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
또 이렇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보르니아, 이 보르니아가, 이거 보르니아가 너무 이쁘죠? 이거 이쁘죠? 향기도 너무 좋고, 향기도 좋고, 솔 향기가 납니다. 이게 실내에서도 잘 되고, 방그늘에 굉장히 잘 된다 합니다. 방그늘에서 잘 된다 해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고요. 뱀무가 요렇게, 네포트를, 뱀무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네포트를 이렇게, 뱀무가 예쁘죠? 이게 네 개를 합식에 심으려고 이렇게 뱀무를 네포트를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. 많이 데리고 왔죠?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, 이번에. 시클라멘, 요거, 이렇게. 시클라멘. 세 개를, 시클라멘 세 개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시클라멘 제가 키워보니까 굉장히 꽃을 많이 피고 예뻐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세 포트를 이렇게 데리고 오고, 그 다음에요, 요거, 큐티파이, 큐티파이. 이게 작은 장미 세 개에서 재고로 작은 꽃이 피는, 이게 영하 30도에도 이기는 이거 장미랍니다. 큐티파이. 이래서 이거를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. 노지에서 너무 잘 돼요. 또 시클라멘은 그늘에서 잘 되고, 그래서 이제 이 그늘이 잘 된 아이랑 실내에서 잘 된 아이랑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고, 그 다음에 이 아이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. 삭소름이, 내가 삭소름을 샀는데, 이게 삭소름입니다. 이게 삭소름은 여기서 대에서 또 꽃이 이렇게 피는 게 이게 삭소름이고,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 포트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삭소름을, 여기 두 포트를 이렇게 삭소름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좀 많이 데리고 왔죠?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네요. 아우, 이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서 저 이렇게 데리고 왔고, 여러분. 그 다음에요, 요거. 크리스마스. 이거는 영하 30도에도 되고, 근데 요거 이제 이만큼 올라오는 이런 거를 두 개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아예 꽃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. 영하 30도에도 되는 크리스마스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많이 데려갔죠. 이렇게 가득 싣고 오랜만에 하원을 갔다 왔네요. 너무 재밌어요.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. 늘 푸른 식물은 택배는 안 되고,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가보세요. 고성의 늘 푸른 식물원입니다. 필요하신 분들 가보세요. 또 이거는 저희가 칼람대바가 많이 있고 칼람코에가 없어서 이거는 하나 가져왔고요. 이 칼람코에 칼람대바는 너무나 실내에서나 방그늘에 잘 됩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이제 언박싱을 해보았는데요. 방그늘에서 잘 되는 아이, 노지 위에서 영하 30도에서 40도에서 잘 되는 아이랑 실내에서 이렇게 잘 되는 이런 아이들을 해서 언박싱을 해보았는데요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르니아, 이거는 방그늘에서 너무 잘 된답니다. 햇빛에 안 되고 방그늘에서, 실내에서 방그늘에서 너무 잘 된답니다. 잘 되고, 요런 것도 완전 햇볕보다 방그늘에서 잘 된답니다. 목마가렛 방그늘에서 너무 잘 되고, 요거 보라사리도 방그늘에서 잘 된답니다. 방그늘에서 너무 잘 되고요. 가고스 앵초,
갑옷 생초 흰색 분홍색 다방 거늘에서 너무 잘 된답니다. 그다음에 삭소로 방 거늘에서 너무나 잘 되고요. 거늘에서 잘 된답니다. 분홍색, 빨간색 다 흰색 다잘 되고요. 요것도 방 거늘에서 사랑초 너무 잘 되고, 갈랑코에도 방 거늘에서 너무나 잘 되고, 이런 거 시클라멘 방 거늘에서 너무 잘 되고요. 그래서 방 거늘에서 잘 되는 아이들이라, 이거는 또 영하 30도에서 잘 되는 구티파이 장미, 작은 장미. 이게 그렇게 잘 된답니다. 이거는 노지에서 잘 되고요. 요거 크리스마스 요거도 영하 30도, 40도에서 잘 되고, 숫잔데도 방 거늘에서 잘 된답니다. 햇빛 여름에는 방 거늘에 두랍니다. 방 거늘에 되고, 뱀무는 햇볕을 좋아하고요. 노지 월동이 너무나 잘 되고, 저희도 지금 노지 월동 잘 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잘 되고 있고, 로벨리아도 방 거늘에 잘 된답니다. 햇빛에도 잘 되고, 방 거늘에도 잘 되고, 그렇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은 또 요렇게 해서, 언박싱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제, 다양하게 햇볕 좋아하고, 방 거늘 좋아하고, 이제 그늘에서, 실내에서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, 여러분.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